야, 이거 가죽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이거 실내 클리닝을 상당히 잘 했던 것 같아요. 쿠션. 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5 LPG 세단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SM5 신형 모델이 아니라 영상에서 보시면 라이트 보시다시피 플래티넘 등급의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일단 LPG 차량이어서 연비 좋은 거는 당연히 아실 거고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딱 좋은 차량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플래티넘 차량인데 SM5 신형 모델 금액에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New SM5 플래티넘 API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13년 4월에 최초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7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외판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나 미션 너무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와, 이 정도면 정말 박수 쳐줘야 될 정도로 정말 저렴한데요. 보통 SM5 신형,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나왔던 모델들 LPG 모델도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13년식 풀체인지가 된 플래티넘 모델도 300만원대에 가지고 왔다는 게 좀 신기하죠. 자, 일단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나 안개등 같은 경우에 깨진 부분은 없어요. 백화 현상도 없고요. 플래티넘 모델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LED 라인까지도 생기게 되었죠. 자, 앞쪽에 범퍼 라인 쭉 보시면은 깨지거나 아니면은 스톤칩 보이지 않고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약 30% 정도.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스크래치는 존재하네요. 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보면요. 자, 아래쪽에는 스크래치 때문에 부칠해 놓은 흔적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문콕들만 조금씩 보여지고 있네요. 자, 뒤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약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이쪽에도 끝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하고 있죠.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SM5 플래티넘의 뒤태, 사실 뒤태는 SM5 신형 모델과 똑같아요. 많이 바뀐 게 없는데 앞에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LPG 세단이기 때문에 가스통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프백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운전자 쪽 측면 외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볼 건데 정말 외판 만졌는데 왁스가 이렇게 묻어서 나올 정도로 광도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 쪽 외판 역시도 상태 좋습니다. 약간의 문콕들,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과 가죽 상태들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야, 이거 가죽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지? 이거 실내 클리닝을 상당히 잘 했던 것 같아요. 쿠션감도 상당히 좋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코일 매트로도 변경을 해두셨네요. 뒤쪽에 송풍구 역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LPG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들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이 차량의 스마트키 이렇게 카드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도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키 넣어주시고 시동 걸면은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자, 현재 RPM 부조 현상은 없습니다. 계기판 경고등 없고요.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71,118km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실내 등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여주시면은 룸미러 포함되어 있고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내비게이션은 전 차주분께서 싸제로 달아놓은 내비게이션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좋은 내비게이션인 게 3D 내비게이션 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정말 시안성이 상당히 좋아서 최신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운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업데이트 중인데 이게 끝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블루투스가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다 후크송이에요. 후크송 완전. 네. 그리고 아, 대신에 이제 자 오디오 역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트립까지도 공조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바람 세기를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약간의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레이 색깔의 플라스틱을 갖고 있고요. 이쪽에는 재떨이 공간, 기어봉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내비게이션 리모컨 같은데 맞네요. 파인드라이브. 자,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놨는데 안쪽에도 상당히 깔끔한 우레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핸들 커버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핸들 커버거든요. 실제로 만져보면은 촉감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뒤쪽에는 라이트, 그다음에 와이퍼 정상 작동하고요.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핸들 컨트롤러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내비게이션이 지금 업데이트가 다 끝났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굉장히 크고 파인드라이브로 가장 최신형의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비게이션이 뭐 다이나믹 3D 이런 식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도 다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후진 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금 제가 이 차량을 시운전 해봤을 때도 차가 잘 나가고 잘 서고 가장 중요한 건데 엔진 소리 역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LPG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1m만 떨어져도 엔진 소리 안 들릴 정도로 상당히 정숙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SM5 신형 모델 아니고 SM5 플래티넘 모델이에요. 그 다음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SM5 신형 모델에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SM5 플래티넘 LPG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3년 4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7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데 외판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399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300만원대의 이 SM5 차량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